이번 영상에서는 찔레와 장미를 한몫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찔레와 장미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장갑을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삽수를 만들 가지를 채취해 주는 과정입니다. 채취한 가지를 이용해서 삽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두 마디로 삽목을 하려고 합니다. 두 마디가 아니더라도 길이는 한뼘 미만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흙에 묻히는 부분의 잎은 제거하고, 윗부분의 잎은 최소한만 남깁니다. 삽수가 완성이 되면 물올림을 해서 삽수의 컨디션을 최고로 만들어줍니다. 최상의 수분을 머금은 상태로 삽목이 시작되면 성공률이 더 높습니다. 이제 삽수를 꽂아볼 건데요. 한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삽수는 끝부분이 다치지 않도록 미리 구멍을 뚫어서 심어줍니다. 삽수를 다 심었으면 물을 듬뿍 주고 마르지 않게 관리해 줍니다. 화면 속의 찔레장미는 약 보름 이상 경과된 상태이고 잎이 싱싱한 것이 경과가 좋습니다. 찔레와 장미는 삽목 후한 달이면 뿌리가 왕성해집니다. 이식은 그래도 어느 정도 완벽하게 뿌리가 내린 것을 확인하시고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삽목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